안녕하세요. 더블유대 V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 풀 문제들은 이제 2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개념학의 문제 3개를 다룰까 해요. 그죠? 그냥 변수, 미지수 잘 설정하시고요. 그 다음에 식 잘 세우시고 문제 잘 읽고 그 다음에 문제 푼 다음에 반드시 뭐 한다? 검토 과정을 놓치면 안 된다. 그쵸? 검산, 검토 꼭 해줘야 돼. 출발합시다. 13번이요.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이요. 자, 이거는 좀 할 말이 있네요. 그쵸? 자, 자연수 1부터 N까지, 1부터 N까지 합이야. 합이 항상 얼마래 합이요? 2분의 N 곱하기 얼마야? N 플러스 1라고요? 알려줬어요. 그쵸? 그러니까 자연수 1부터 N까지 합이요. 이렇게 됐다고 알려줬다고. 나중에는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배워요. 그쵸? 이거를 그냥 봐두기만 해. 시그마 K컬 1부터 N까지. 이게 뭐야, V쌤.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K 해주면요. 1, 2, 3, N까지 더해라. 그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더한 건 항상 이러한 공식이 있단다. 근데 아직 너희들이 이 공식을 모르니까 지워버리고. 1부터 N까지 합은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이렇게 알려준 거야. 그쵸? 자, 봐야 할 건요. 출제자가 새롭게 어떤 걸 줬으면은, 봐. 1부터 N까지 합인데, 요 N이지. 요게 문제야. 합이 항상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니까 요 n이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어. 그쵸? 그럼 너희들이 한번 이걸 이렇게 한번 얘기해봐. 그럼 선생님, 1부터 3까지 합은 얼마가 될까요? 자연수 1부터 3까지 합은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잘 봐. 2분의 누구 자리에다가? 이 n 자리에다가.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야. 출제자가 새롭게 줬을 때 변수 부분 n이 3이잖아. 그러니까 요 자리에 뾰로롱 뾰로롱 누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네, 3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3 곱하기 3 플러스 1 해서 얼마입니까? 네, 4니까 2, 3은 6, 6이다. 1부터 3까지 더하면 1, 2, 3 더해주면 6 맞잖아. 그쵸? 신기하네. 이거 어떻게 나온 거야? 그건 고등학교 가서 배우도록 하고요. 알겠죠? 지금은 니들이 그걸 안 배웠으니까, 합을 안 배웠으니까 1부터 N까지 더한 그 합의 공식이 이렇다는 거.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인 걸 알려준 거라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재밌잖아. 자연수 그럼 1부터 이름 확정돼 있는 거고, 1부터 뭐 5까지 합은요? 자, 누구만 보면 되는 거야? 1부터 5까지 합 n 자리에다가 이 자리에 5가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주어진 식에다가 n 대신 얼마입니까? 5만 넣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5 넣어주면 뾰로롱 뾰로롱. 계산 얼마? 6, 3, 5, 3, 5, 15. 예, 15. 15 나와요. 그렇죠? 15가 나와서 실제로 1부터 5까지 더해줘도요, 15죠? 15 이렇게 구하란 얘기지. 자, 이것만 알면 돼. 그래서 봐, 이제 문제를 봤더니 문제는 어떻게 됐어, 문제는요? 예. 1부터 K까지 합을 구했던 210이래. 그래서 문제선 이렇게 해서 지워버리고. 1부터 K까지의 합을 구해봤더니, 그럼 어떻게 될까? 당연히 2분의, 자, N자리에 뭐가 들어가면 되는 거야? K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쵸? 약속이니까, 약속. 그쵸? 따라서 이제 K 넣어줘요. K 플러스 이렇게 계산하면 될 텐데, 1부터 K까지의 합을 구했던 이것이 얼마래? 210이래. 이때 자연수 K 값과라 그런 문제. 그렇죠? 끝났죠? 왜요? 미지수 몇 개? K 한 개, 식 한 개, K 값 구할 수 있다다. 그렇죠? 정리. 양면에 두 배 주면 어떻게 돼요?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얼마 나와요? 2 곱하기 210은 420 나와. 정리하면 K 제곱 플러스 얼마? K 3이 넘어가. 마이너스 얼마야? 420 얼마다? 제로 이렇게 돼요. 그렇죠? 자, 2부로 인수분해 되나요? 얘는요, 얼마입니까? 20 곱하기 21일까요? 그러면요, 420 되나요? 예, 네. 20 곱하기 21, 2는 4, 3이 맞네요. 그쵸? 2부 됐어요. 어떻게? KK 쪽해지고요. 얘는요, 20, 21이고, 마이너스 큰 쪽, 2부야.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나타나요. 인수분해 할 수 있죠? 따라서 결론. 이걸 만족하는 K값은요, 20이거나 또는 얼마다? 마이너스 21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는요, 만족하는 자연수 K값이니까 검토, 넌 안 돼. 따라서 K컬 얼마다? 22 정답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쵸? 됐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출제자 이렇게 정해줬을 때 여기에 다른 게 들어가 그 위치 그대로 N 자리에 K만 넣어주면 된다. 그치? 이런 것들을 알고 있냐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수능까지 가면 이게 점점 복잡해져. 출제자가 주는 게 점점 복잡해지더라도 변하는 변수 위치에 누가 들어갔냐 그대로 대입해주면은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고. 이해 갔죠? 넘어갑니다. 14번. 자, 14번은요, 다음 것 같아요. 14번의 문제가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서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4만큼 클 때 가장 큰 수를 구하래. 아, 14번은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 중에 연속하는 세 자연수 어떻게 놓을까요? 뭐 이렇게 놔도 좋고요. 뭐 이렇게 놔도 좋고요. 그죠? 상관없다. 연속하잖아. 점점 작아지는 거 점점 커지는 거 맞아요. 근데 보이쌤 추천 이렇게 놔도 다 풀려요. 근데 추천은요 X 놓고 정수니까 빼 하나 더해 자연수 정수 항상 이렇게. 네, 연속하는 세 자연수예요. 세 자연 이렇게 놨습니다. 난 이렇게 놓고 볼게. 그죠? 자 이때 가장 큰 수의 제곱이요. 가장 큰 수는 누구야? 요놈이잖아. 그러니까 자, 말 그대로 따라가 주면 되는 거야. 가장 큰 수의 제곱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나머지 두 수는요? 이거하고 이거죠. 나머지 두 수의 그런 제곱의 합보다 이놈이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 얘가 얘 합보다 4만큼 더 크대. 즉 이 노란색이요 빨간색보다 얘가 4만큼 더 크대. 그러니까 얘가 지금 4가 더 있는 거 아니야? 얘가 불쌍하지. 불쌍하니까 4를 보충해주면요 같아지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자 가장 큰 수의 제곱이요 나머지 두 수의 제곱의 합보다는요 얘가 그래도 4만큼 더 크니까 얘가 4가 더 적은 거니까 4를 보충해주면 같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식을 세울 수 있겠냐고. 미지수 설정 잘하고 연속한 세 정수 이래 놓든 저래 놓든 결국에는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놨으면 가장 큰 수가 요놈이니까 이거의 제곱이 나머지 수들의 제곱의 합보다는요 얘가 4만큼 더 크니까 불쌍한 애들한테 4를 더해주면 같아지겠지. 그치? 적을 만족하는 X가 9에서요 근데 문제에서 뭘 요구했습니까? 주목해라. 가장 큰 수를 요구했어. 일단 이거 풀어볼게요. X가 말아야 되는 거니까 주목.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좌변이고요. 우변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4가 우변이야. X의 제곱 시원하게 날아가고요. X의 제곱 우변 하나 남아있는데 너 이쪽으로 와. 마이너스 얼마야? 4X 얘랑 해서 마이너스 4X 1, 1은 지워지고요. 플러스 얼마 4는 제로 나와서 끝났네. 따라서 X-2의 완전 제곱이 0. X는 2라고 하는 중근 갖는 거니까 우리가 찾은 X는 2야. 그래서 세 정수가 얘가 2고요 얘가 얼마? 3이고요 얘가 1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1, 2, 3 이렇게 연속한 세 개의 자연수를 구할 수 있게 됐다.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요 절대로 주의할 게 어이, 여기서 X는 지금 2가 나왔잖아. 이걸 정답으로 하면 안 된다고 알겠냐? 검토 잊지 마세요. 검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요 세수 중 가장 큰 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X가 정답이 아니라 X 플러스 1이 얼마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 검토 과정 놓치면 안 돼요. 문제가 어려워질수록 나중에 하도 기뻐가지고서 구한 다음에 X는 정답 헤레랭 틀려. 알겠죠? 끝까지 내가 문제에서 요구했던 정답이 뭔지를 꼭 검토해 주셔라. 잊지 마세요. 그렇죠? 답은 얼마다? 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넘어갑니다. 15번 봅시다. 15번. 자 15번은요 여기다 풀게요. 15번. 자 15번은 현재 현규의 나이는 8살이고 동생의 나이는 5살이에요. 그렇죠? 그렇대. 근데 현규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의 곱이 지금 나이의 곱보다는요 68살만큼 많아지는 것은 지금부터 몇 년 후냐 그랬어요. 그렇죠? 몇 년 후? 자 지금 현규의 나이가 써볼게. 현규가 8살이야. 동생은요? 동생은 지금 5살이야. 5살. 근데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요 형규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의 곱이요 지금의 나이보다 68살 많아지는 것은요 몇 년 후냐? 몇 년 후? 몇 년을 모르니까 몇 년 후를요? X년 후라고 하자. X년 후. 야 이제 X년이 지났어요. X년 후 형규는 몇 살? X 더하기 8살이 형규의 나이야. 동생 나이는요? X만큼 더 해야겠죠? X년 후 동생은 X 플러스 몇 살? 5살이 동생의 나이가 될 거라고. 그렇죠? 이해 갔죠? 자 이때 문제 식 세우라고 한 건 이거죠. 현규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의 곱이 이 곱이 이렇게 곱한 게 현규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곱한 것이 지금 나이의 곱보다 지금 나이의 곱은 58 얼마야? 58 40이잖아. 58 40이잖아. 현규 X년 후 현규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곱한 결과가 현재 지금의 곱보다 얘가 68살이 더 많아진대. 40보다 지금의 곱 58 40보다 얘가 68살이 더 많아진대. 그럼 어떻게 불쌍하니까 여기다 68 더해주면요 같아지는 게 그런 X가 구해봐라 이런 거죠. 그렇죠? 자 X년 후에 형규의 나이와 동생의 나이를 곱한 것이 지금의 나이의 곱셈 58 40보다는요 얘가 68살이 더 많으니까
68을 여기다 더해주면 같아지겠죠. 그렇죠? 요식을 세울 수 있겠냐고. 이때 몇 년 후인가? X값 구하래. 아, 이거는요 우리가 설정한 미지수가 곧 정답이네요. 그렇죠? 산수하러 갑시다. 계산.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8X 플러스 얼마야? 13X요. 58, 40은요 지워질 거 넘기면 마이너스 얼마야? 68 이퀄 제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자,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2부호죠. 다른 부호로 68이니까 68은 4하고요 4 7에 18 이렇게 되네. 그렇죠? 4하고 17이요. 그렇죠? 그래서 2부호니까 XX 큰 쪽이 플러스 작은 쪽이 마이너스 이렇게 돼서요. 인수분해 됐죠? 따라 X는 얼마? X는 4거나 또는 얼마? 또는 마이너스 17인데 근데 X는 타임머시 타고 뒤로 돌아갈 일은 없잖아. 그쵸? 얼마입니까? 앞으로 몇 년 후? 4년 후에. 4년 후에는요 형규와 동생의 나이의 곱이 지금 나이의 곱보다는 68살이 더 많아진다 이런 얘기지. 그치? 따라서 정답 얼마다? 4년 후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해서요 2차 방정식의 활용에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 풀었는데 말이다. 항상 어떤 순서를 지켜요? 일단 문제 잘 읽으시고요 미지수 설정 잘 해놓고 그래? 그 다음에 식 차분하게 세운 다음에 식 세우기까지는 가야 돼. 그래서 문제 풀어서 X값 또는 미지수를 뭐 A를 놨으면 A값 미지수값 구해놓고 그게 정답이 꼭 되는 건 아니야. 문제에서 묻는 것들 또는 조건에 맞는 것들을 정답으로 처리하라는 것을 강조하면서요 강의 마무리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